반도체는 어디에든 다 있죠. 가전제품에서부터 자동차, 핸드폰,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흔히들 얘기하기를 산업의 쌀이라고 일단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주식이 없으면 못 살듯이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없이는 구성이 안 됩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도체였기도 하고 부도체이기도 하고 그런 물질을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0과 1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무수히 많은 조그만 스위치들 그 무엇인가를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자들은 다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가 없다면 에어컨도 없었을 테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챗GPT의 탄생도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반도체도 생산하는 과정에 8대 공정이라고 있는데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공정의 단계라고 하면은 처음에 웨이퍼를 만든 다음에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찍는 포토를 합니다. 찍고 난 다음에 그 회로대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증착과 식각을 계속 반복하면서 건물을 쌓듯이 쌓아나가는 공정이 전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공정은 만들어진 웨이퍼를 잘라서 붙여서 포장하고 테스트하는 거를 후공정이라고 부릅니다. 머리카락 굵기가 100마이크로미터, 즉 0.1mm로 평균적으로 크기가 그런데 반도체 장비 쪽으로 넘어가면 10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반도체는 굉장히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기술 난이도가 정말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 개발에서부터 양산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게는 뭐 4, 5년, 많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기술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웬만한 투자 여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회사가 국내에서 한 20년 동안 새로운 장비사에 진출이 없었습니다. 한화가 전통적인 기계 산업의 강자로서는 구축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전통적인 시장은 여러 업체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점점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반도체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상황인데 우리의 코어 테크놀로지라든지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과감하게 반도체 비즈니스에 저희가 진입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화 정밀기계에서는 전공정에서 만들어진 웨이퍼를 잘라서 PCB 기판 위에 붙이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능은 2.5마이크로미터 정도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ALD라는 원자층으로 아주 미세하게 증착하는 기술력을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1월 달에 장비 2대가 삼성 연구소에 납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년 만에 새로운 장비 메이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위치에 부드럽게 내려놓는 거를 아주 잘합니다. 생산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밀하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또 반도체 칩을 다루다 보니까 부드럽게 내려놔야 돼요. 아 이거는 되게 쉬운 기술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의 회사들을 돌아보면 이걸 못해서 힘들어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일단 인적 인프라가 우수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들이 양산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풍부한 인원들로 저희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우수한 장비를 요번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고객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1마이크로미터급 장착 정도를 가지는 설비를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한 2년 뒤에는 1000분의 1배까지 장착 정도를 낼 수 있는 도전적인 기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넘버원이 되는 장비 회사를 10년 안에는 이룰 수 있게끔 저희가 회사를 키울 생각이고 첨단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천재적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는 업체를 키우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2033년에는 글로벌 탑10까지 진입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